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김정성 목사님. 네. 대단하시죠?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하시며, 또 CCM 사역을 하시며, 아무튼 번개탄과 함께 달리는 우리 온맘 다혜자매님. 자, 우리 다혜자매님. 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맘 다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맘 다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온씨냐고. 네. 온씨냐고. 이름 맘다혜. 네. 그거에 대한 진실을 좀. 네. 온씨는 아니고요. 네. 이 다혜가 원래 본명인데 네. 이제 온맘 다혜라는 찬양을 저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다혜가 이제 조금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 다혜 말고 이 다혜 너무 흔하니까 온맘 다혜로 해서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고 해서 온맘 다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바꾸지 않았나. 그게요. 정말 시와 그림 온맘 다혜. 그렇죠. 뭐 좀 이런 멘트 좀 받아줘. 나름대로 좀 재밌게 생각한 멘트인데. 이렇게 거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맘 다혜 시와 그림. 아, 온맘 다혜 시와 그림 우연히. 자, 오늘 네. 그 네 번째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네. 딱 음악 듣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반 동안 18곡 정도를 할 거예요. 시와 그림이 지금까지 몇 집 앨범이 나왔죠? 7집까지 나왔죠. 7집까지. 네네. 총 몇 곡인 거예요? 곡수만 70곡이 넘죠. 와. 70곡이 넘죠. 네네, 훨씬 넘죠. 그 중에서 히트한 노래가 거의 한 50곡 정도 되는 거죠. 아, 대부분 앨범이 하나 나오면 서너 개에 하나가 히트하는데 여긴 기본 한 장에 서너 개가 히트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들이 감사하게도 한 앨범당 3곡 이상은 있네요. 3곡 이상은 다 히트. 다만 이제 시와 그림은 안타까운 게 모든 노래가 히트했는데 목사님 얼굴만 히트. 얼굴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얼굴 전혀 모르죠. 그렇죠. 네, 몰라요. 그래서 네. 노래를 불러야 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면은 시작을 음악만 듣다가 상상을 막 하세요. 뭐 거의 장동건급으로 이렇게 상상하시다가 제가 무대에 딱 올라가면 아 항해자 부를 때 아 아, 이래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네, 네. 지금 모습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라고 위로해주세요. 본인들이 위로해. 네. 다혜 씨는 어떻게, 온맘 다혜 자매님, 우리 김정성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시와 그림? 네, 전 너무 이제 워낙 유명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임재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이제 많이 좋아했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영광. 처음 뵈신 거죠? 네, 실제로는 처음 뵀어요. 솔직히, 진실 게임. 얼굴 알았다. 오늘 딱 봤을 때, 진실 게임. 너무너무 좋아했고, 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봤을 때, 아, 목사님 이런 거 했었다, 안 했었다, 오늘? 아. 제가 무대에서 많이 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네. 좋아했는데, 막 네. 하기에서 너무 좋아했는데, 아, 그 부분은 조금. 네. 오늘부터 이제 엄청 친해지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딱 섭외하고, 제일 먼저 게스트로 누가 있으면 다혜자매님. 아, 그러게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노래만 불러야 되거든요. 계속 불러야 되는데, 그 모든 반주를 다 해줄 수 있는 다혜자매님. 아, 정말. 듬직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말을 많이 하면 어차피 잔소리야. 오. 일단 한 곡을 듣고 네. 시작을 해야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여기 혹시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대로. 아, 이분은 전혀 시와 그림 노래를 모르시나 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히트곡이 50곡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 돼? 가끔 네. 저런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럼요. 모든 노래를 다 알겠어요. 방청객 분들 이런 분들 네. 계시고 저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어떤 노래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첫 곡서부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첫 곡인 오프닝인데, 오프닝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슬프게 시작하죠. 뭐. 아니면 항해자 갈까, 항해자? 네? 항해자 가자. 그래도 항해자. 한번 부르고 뭐 확 뒤집어져도. 뒤집어지고. 그래도 한 번. 그래도 시와 그림은 항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항해자 원곡이 있고 워십 버전이 있는데 워십 버전 갈까요? 낮은데? 콘서트 용이 있고 워십 용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럼요. 콘서트 용은 한 곡 부르면 그 다음에 네 곡을 못 하는 거죠. 못하죠. 근데 이제 워십 용은 그렇죠. 한 열 번 정도 반복해서. 그럼요, 그럼요. 워십 곡 갑시다. 네, 워십 곡 가겠습니다. 그럼 엔딩 때 네. 저기 콘서트 용으로. 아, 두 곡 다 시키는구나. 아니,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두 곡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십으로 한번 한 곡 가겠습니다. 그래요? 오프닝이니까. 네. 오프닝이니까. 네. 자, 항해자 워십 GA라고 써 있습니다. 네.
세상에 저 워시곡이 있구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항해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목소리 높여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이 항해자 워십 앨범 네. 데모만 따로 팔진 않아요? 데모만? 이거는 이렇게 불러도 항해자는 네.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노래잖아요. 너무 높아서 네.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몇몇이 네. 항해자 네네. 불렀다가 예배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적이 저는 교회 저 설교를 하다가 항해자를 너무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노래 잘하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네. 대신 불러달라고 그래요. 설교 중간에 뭐 불러줘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려가라 내가 나머지 할게 이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뭐 좋게 하나 한데 못 부르겠어요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래서 아예 워십 버전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 새 앨범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곡들 중에 그 높은 곡이 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50곡 중에 많이 알려진 50곡 중에 좋은 곡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추고 아니면 워십 곡들은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워십 버전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곧 8집이 나오는 거예요? 8집 기존 곡 약간 그죠. 7집까지는 정규 음반이고요. 약간 좀 다른 이제 버전으로 워십 분위기로는 아는데 아마 3, 4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시와 그림 찬양이 너무 좋은데 막 교회에서 네. 이게 많이 막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게 좀 워십 버전이 그러니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이런 곡도 있는데 나 믿음의 돌을 주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낮춰서 좀 워십풍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만들. 이제 역전들이라 이런 곡. 그렇죠. 그런 것도 살짝 좀 내려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혜 씨. 다혜 씨한테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오늘 김성성 목사님 같이 만나니까 시아 그림 노래를 많이 들어보라고 어때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아까 임재 얘기했지만 어떤 곡이 가장 탁 여러 곡 중에 어떤 거? 전 이제 항해자 지금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이랑 그리고 이제 임재 이 찬양이 저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렸는데요. 제가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들과도 이 임재 찬양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네. 진짜로 이렇게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저한테 임재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모습 보면서도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괜찮으시다면 같이 두 분이 콜라보로 네네 같이 콜라보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 좋죠. 그러면요 네. 의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마주보면서 둘이 마주보면서 왜냐면 이거 쉽지 않은 거니까 네네 좋아요. 달씨 버전의 임재 시아 그림의 임재 그리고 저는 임씨 임임임 이런 네, 그렇죠. 식으로 네, 그렇죠. 네네네 좋습니다. 뭐 뭐든지 임이 되면 네. 되는 거지 3임 뭐. 네 3임 3임이 네네. 한번 해보는 거 네네 달씨가 먼저 촥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곤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야. 아, 이거 다혜 씨 곡 아니세요, 이거?
이거 다해 시곡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저 그렇죠? 다해 시곡을 제가 따라 부르는 듯한 그런 오늘, 느낌이에요. 오늘 이곡 처음 배우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오늘 처음 불렀어요. 뭐 이런 박자라든지 네, 음정이 네, 다른데 완전히 완전 달랐어요. 우리가 하는 그 임재가 네, 네, 아닌데. 그러니까요. 다른 임재더라고요. 어떠 목사님 어때?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처음 만났죠. 네. 어떠세요? 첫 곡에 사람의 반주가 너무 좋아요. 아 반주가. 아니 뭐 죽어라고 노래 부르고 죽어라고 했는데 반주가 아, 예, 그러니까 반주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보컬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컬이 너무 좋고 이게 제가 반주를 들으면서 이야 저렇게 워싱 만들 걸 다른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다혜 씨가 야, 너무 좋더라. 본인 앨범에 저걸 넣을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다혜 씨가 지금 다혜 씨 앨범 준비가 언제쯤 진행돼요? 아,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막 준비. 그러면은 한참 걸리겠네요. 네네네. 조금 걸려요. 한참 걸리겠네요. 장정택 목사님 한 앨범 4개 정도 나오면 그렇죠. 그때쯤 그렇죠.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데 임재곡이나 이런 거 하나 딱 넣는 건 목사님께서. 아니 뭐 네. 목사님이 재정만 주면 허락하겠죠. 설마 재정 주는데 허락하지 않을까? 저는 상관없고 작곡자가. 아 작곡자.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중간에서 다리를 좀 잘 놔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게 두 분의 조화가 너무 너무 지금. 그리고 오늘 처음 맞춰봤는데. 지금 처음 맞춰봤는데. 방금 처음 맞췄는데도. 아니 얼굴도 몰랐었잖아요. 다희 씨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이렇게 잘 맞추지? 아 너무. 자 좋네요. 그러면 일단 다희 씨가. 임재 찬양에선 큰 은혜가 받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시와 그러면 조용성 목사님 나오시냐고. 조영준. 아 조영 아 이분은 조용성 목사님이라는데 이분이 잘못 쓴 네, 거죠. 잘못 쓰신 조용준 목사님. 조영준. 네. 네. 조영준 목사님 나오시냐고. 네, 목사님 아니고 선교사로 이제 캐나다. 아무것도 만든 게 없네 이분. 이분은 시와 그램 팬인데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 목사도 아니고 이름도 틀리고. 네, 네. 어? 네, 뭐. 근데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심이 있으신 거죠. 관심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똑같은 거지. 뭐. 아, 노래는 좋아하지만 누군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조영준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아예 살고 있어요. 이민 가서. 살고 있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아 거기 계시고. 네, 아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캐나다에서 시와 네. 그림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시고 그쪽 그림. 아 시와? 네네. 그림. 그러니까 그림. 그림. 네. 야. 악보를 그리니까. 아,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시를 읽고 다니니까 아. 제가 시고 그쪽이 그림이죠. 아,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방송할 때 제가 와짜 역할을 그렇죠, 담당했다고. 네, 와요. 시와 그림으로 그렇죠, 가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캐나다가 멀지는 않죠. 저희들도 이번에 보면 이렇게 도깨비 공유형제가 문만 열면 캐나다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옆방처럼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럼요, 가까운 곳이죠. 문만 열면 가까운 곳이죠. 꼭 한번 한국 오시면 네, 네. 두 분 완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요한 형제가 있었으면은 그때 시와 그림과 액자로 하자고 같이.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조종현 선생님 진짜 나오시면 꼭 한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이분이 그랬어요. 그냥 시와 그림 노래는 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을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기도원에서 무슨 찬양이 나왔대. 네. 찬양이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났다고. 네. 그때 이제 들었던 노래가 여호와의 유월절. 아, 예, 여호와의 유월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다른 거 멘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노래가 듣다 보면 듣다가. 갑자기 그냥 찬양 듣다가 눈물이 나. 네네네. 어때요? 저 다혜 씨 이번에 시와 그림 노래에서 듣다가 눈물 났던 거 혹시 뭐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왜 저랬니 진짜.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목사님도요? 네 저도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에이 진짜. 진짜요? 방송 CTS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은 있겠죠? 설마 CTS라고 거짓말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다혜 씨는 왜? 여호와의 유월절. 일단 찬양 자체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저는 그 가사 내용 자체가 너무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네. 목사님도 그걸 부르다가 이제 많이 오네. 네, 제가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요. 네. 앵콜로 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가사에 보면 무너졌던 소망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난다는 가사가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작 너의 예배가 죽어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그냥 막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정말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불렀는데 그 가운데 이 곡이 끝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시면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 곡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같은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러니까 사람 울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니까.
그 곡에도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곡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부르고 안 부르고가 아니라 네, 맞아요. 곡 자체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맞아요. 그런 곡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 시와 그림의 워낙 그 많은 찬양 중에 네, 네. 목사님만의 베스트 원이 있다면. 베스트 원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나만의 베스트 원. 네, 네. 그 나의 소망이라는 곡이 이 집에 있는 곡이에요. 아. 네, 근데 가사가 많아서 제가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은 곡이긴 한데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 중에 그림자로 남기를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와 그림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그림자가 되자. 그래서 아예 그림의 본체이신 예수님 드러내고 우린 그림자로 그냥 남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와 그림 앨범 쓰시면 되지 않냐. 우리는 좀 그냥 뒤로 물러나자. 네. 해서 저희 자켓에 얼굴을 일부러 안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림자가 됐는데 네. 정말 계속 그림자로 있다 계속 보니까 계속 그림자로.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얼굴 그렇죠. 좀 네. 변하게 달라고. 그래서 너무 그림자로 하나님 남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5집 출시하고 베스트 앨범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그 수상 성함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그림자로 감추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앨범으로 정말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좀 사역으로 좀 부어달라고 앨범 뭐 너무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시와 그림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름 자체나 곡들이 네. 함부로 우리 귀에 초청하기는 어려운 팀이야. 아, 그런 게 있구나. 여윤이 있는 그런 팀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섭외를 뭐 저희 집회 와주세요 이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금 아주 바쁘게 하고 지금은 계속 네네. 엄청나게 사역을 네네, 다니면서. 감사하게도.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역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로 남으시지. 저희는 옛날에 힘들어하고 굳이 이렇게 나오셨냐고. 지금까지 힘들다가 조금 나아졌는데. 알겠다. 계속 진짜 그림이 너무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이도 미국 가고 강찬은 지금 베트남 가고 결국은 이제 해외로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네. 여호와의 유월절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천국행진곡이거든요. 네. 다윗이는 네. 지금 신인 중에 왕신인이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찬양사역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신인, 진짜 왕신인으로서 네. 내가 생각하는 찬양사역은 이런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찬양사역은 삶인 것 같습니다. 삶. 네. 좀 어려운데. 신인 치고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 네. 설명을. 어쨌든 찬양사역을 함에 있어서 삶과 그리고 이 찬양사역이 분리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사역과 그리고 저의 삶이 제가 노래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네. 지금 선배님 지금 찬양사역이 지금 몇 년째신 거예요? 저 17년째. 17년. 네, 네, 네. 왕신일 때 17년 전 네. 생각과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요? 아니 우리 지금 다시 얘기 딱 들으니까 들으니까 선배님 생각은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좀 삶이 아 그 네? 살 살의 삶이에요. 삶이 일치가 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이 어쨌든 옛날에도 그 저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치가 되는 삶을 살자. 근데 17년 해보니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가끔. 쉽죠.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다윗이가 어떤 과정을 겪을까? 왜 그렇죠? 우리도 다 내 노래대로 내가 살았으면 저희 이제 설교한 사람들 그렇죠. 네. 내 설교대로 살았으면. 살았으면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면 막 자꾸 넘어지고. 그 넘어지면 안 되고. 목사님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괴리감에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있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거기다 또 시와 그림은 또 노래 자체가 네. 전부 다들 심각한 노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네. 겉으로 넘어갈 수 없는 노래니까. 네, 맞아요. 그 노래 음악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시와 그림은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지. 그렇죠. 네. 한 번도 하 안 맞아요. 내고.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왜?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방황 같은 거 안 했죠. 방황 한번 했으면 근데 방황보다는요 이 사역 자체가 사실 힘든 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길을 걷다 보니까 진짜 어떨 때는 막 물질 때문에 너무 막 울기도 하고. 제가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항해자를 만들 때 네. 그 노래가 나온 게 연습실에서 네. 그 멤버들이 다 이렇게 네, 네. 각자 음식을 사와서 먹고 네. 연습을 하는 건데
목사님만 이제 그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남들이 김밥을 먹다가 여기다 놓은 거지. 시키면 버리려고. 쓰레기통에다. 쓰레기통에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간 거예요. 밥 먹고 이제 나가러. 근데 그거를 먹고 있다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좀 막 펑펑 울면서 그때 나오느라 주다를 놓지 마. 그게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작곡자 조영석. 네. 조영준. 조영준 성. 아니 나 이분 때문에 진짜 이름 헷갈려 가지고. 조영준 작곡자. 그렇게 막 울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진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콧물이 막 피아노에 닿을 정도로 막 엉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하는데 멜로디를 막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진짜 부르짖으며 추나를로 치면서 울면서 불렀던 곡이 항해자라는 곡이죠. 그래서 그 바람에 시와 그림이 이렇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사랑하지만 표정 그게 이어졌던 노래 그죠? 이어진 이건 김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곡이 마음속에 김밥이 있을 때 5집에서 나왔는데 1집 때 같은 때 작곡이 됐어요. 때. 맞아요. 그때 나왔어. 작곡이 나오고 앨범으로 완성된 건 5집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한성 형제도 옆에 있고 짱신들이 있지만 네. 잘 먹어서 그래. 일단 김밥 한번 주워 먹고 네, 맞아요. 커피 한번 이렇게 맹물 먹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막 예를 들면은 제가 눈다랗기가 났어요. 너무 크게 나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약 처분 낼 줄 알았더니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워 가지고 마취하고 수술을 하고 안대를 하나 탁 하고 나왔는데 이제 약을 타야 되잖아요. 주머니를 들여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수술을 이미 했는데? 아니, 수술비까지는 계산했어요. 근데 약국을 이제 가서 약 처방을 받고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주머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떴더니 0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0. 아, 카드 0을 처음 봤어요? 통장에 0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카드가 있었는데 하나 넣었더니 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약국에서 약도 못 사는 이런 사역자 이게 주사를 놓지 마 진짜 이 넓은 약국에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막 울면서 갔어요. 막 울면서. 네, 울면서 진짜 집에 가다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야 통장 한번 더 찍어봐라. 진짜. 네, 그래서 아니, 분명히 방금 없었는데 뭐요? 그랬더니 다시 찍어버려요. 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딱 1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0만원 주시는 그때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10만원이 진짜 1000만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또 이 간증 들으면 또 이제 자꾸만 이제 넣어본다. 지혜야 자 지혜야 들어가요. 10만원 10만원 왜 나를 먹이시나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과정들이 그럼요 있어요. 진짜 워낙. 있어요. 네. 다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런 맞아요, 과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길을 걷다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든 길인데, 근데 또 그런 길들을 걷고 나니까 또 그런 것에서 오는 그 은혜 있잖아요. 네. 없어서 너무 슬픈데 10만 원 주시는 은혜 이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아예 없었을 때 몰랐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은 없어. 없어, 그렇죠. 늘 있던 거니까. 네네. 근데 아예 없었어야. 작은 거에 감사하면서 작은 거예요. 10만 원에 감사하면서 야 적재적소에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요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전까지 울다가 10만 원 확인하고 웃으면서 아주머니 약 주세요. 그렇죠. 아주머니 약 주세요. 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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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인 두 개 더 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바카스까지 그래서 눈 하나 이렇게 하고 막.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거 눈 하나 가리고 있는데 돈 없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안 돼 안 하고. 네, 돈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이제 10만 원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뿌듯한 거죠. 그렇게 먹이시는 거. 그런 과정. 이렇게 겪은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요거 이렇게 깨달아서 네네네. 진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네. 요거 깨닫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저희 17년 가운데 네. 진짜 거의 10년은 넘게 진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혜 씨, 한성 씨. 지금 카드 여러분들이 1, 2년 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케이 카드 좋았어 좋았어. 지금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최하 10년은 날려야 되는 거야. 10년. 진짜 10년은 그렇게 살았어. 그렇죠. 네, 정말. 10년을 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이런 걸 간증에 너무 혹하면 네.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죠. 그 10년 버티는 게. 그러니까요. 사회신 지금 몇 네. 년째세요, 지금? 사역이요?
저는 정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반 정도 됐고요. 이제 찬양 이렇게 사역은. 찬양 사역은 이제 막 진짜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옷도 네네. 반짝이잖아요. 아직은 머리 옷 반짝이지 머리 코팅했지. 아직은 좀 이따 김밥 한번 못 먹어봐야. 그래야 이제 그때 그 곡이 나오는 거지 뭐.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그런 힘든 삶을 겪고 나야 또 이제 그런 찬양이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들 보면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역자들 보면 너무 네. 정말 귀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전용대 목사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황금현 목사님 지금도 주만 바라볼지라도 뭐 29년째 신곡처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선배님들은 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다이시 어때? 그 혹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이시 버전으로 할까요? MR 버전 말고? 네, 다이시 좋은데요. 네, 그 괜찮죠. 건반 네네. 버전이 네네, 좋고 아 제가 기타가지만 기타 칠 수 있지만 기타가 없네요. 다행히. 다행히 기타가 그러게요. 다행히 기타가 없네. 그러게요. 네. 자, 이 방송 보는 분들한테 뭐 용기 잃지 마시고 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가 사실은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곡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조합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너무 잘 맞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또 시아그램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 하나로만 가는 것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음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일부러 그걸 생각하고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반 한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랑 가시면서 네네. 옆에 말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좋죠. 그렇죠. 콘서트 시아그램은 콘서트 안 하세요, 근데? 아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와 그림이 네네. 단독 콘서트가 한 번도 없어요. 네네. 늘 교회 집회 항상 초청해 주시고. 아니 왜 콘서트? 왜 사실은 곡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하는데 시와 그림은 콘서트 하면 사실 3부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콘서트 안 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콘서트를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제 작곡자하고 둘이서 했던 얘기가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자. 그런데 그 사인이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작곡자가 또 캐나다 가면서 야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교회 생각하면서 네 교회에서 초청하시면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캐나다 가기 전에 하라고 그랬지. 뭐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번 앨범 나오고는 네.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아니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네. 왜냐면 오늘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해야죠. 아 그럴까요? 왜냐면 교회 집회 때는 또 이런 걸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죠. 이런 건 없죠. 교회 집회 때는 일단 공연 끝나고 나면 울기 바빠가지고 아, 다른 걸 못 해. 그렇죠. 왜냐면 콘서트를 해야. 얘기도 하고 대화도 사회, 사회 봐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오, 박유환이가 사회 보고 저는 코러스를 잘못해요. 박유환이가 요새 사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코러스 신입부터 다니고 있으니까 코러스로? 네. 뒤에서 코러스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한번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아, 그럴까요? 새 앨범과 동시에. 새 앨범과 동시에. 이건 약속을 한번 하죠. 네? 약속을 한번 하죠. 하는 거로. 약속은? 시와 그림이 네. 첫 단독 콘서트 이번 새 앨범 나오면 네, 네. 진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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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카메라로. 요거 제가 짤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확 띄울 테니까 슈아그램 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네. 사람들을 위해서 네, 약속을 그러면, 한번 네, 새 앨범 나오면 콘서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와! 홍대에서 큰일 났다. 홍대 문화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한 거죠? 네네.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네? 3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목사님. 아 그래요? 네 저희들 네, 반드시 해야 되겠네. 온 국민이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콘서트에 동참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네.